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리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진정한 성자, 불가리아의 도부리 할아버지입니다. 불가리아 소피아에는 2018년 106세의 나이로 작고하신 도부리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청력을 잃은 후 매일 하루 20km를 걸으며 돈을 구걸하며 살아왔었는데요. 그는 매일 20km 이상 걷고 옷과 신발을 직접 만들며 돈을 아끼고 모았지만 그의 한 달 생활비는 연금으로 받은 10만 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는 구걸하며 모은 돈을 자신에게 쓴 적이 없었습니다. 구걸로 모은 돈을 전부 고아원에 기부를 하였기 때문인데요. 한 번은 구걸로 모은 돈 4만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5,360만 원을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그는 불가리아의 베이빌로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를 베이빌로브의 성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의 사심없는 헌신에 모든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부리 할아버지라고도 부릅니다. 정상적인 몸도 아니며 100세의 기력으로 하루 20km씩 오가시며 모은 동전 한 입 쓰시지 않고 당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 어려운 이웃에게 모든 걸 돌려주시는 모습에서 과연 이 시대에 살아계시는 성자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낮추어 상대를 위하는 이런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 하나만 잘 되면 되지 뭐 하러 남까지 신경을 써야 해 라고 자신을 위로하듯 사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며 우리는 그리 차갑게 부르는 남은 바로 나의 가족이며 우리의 이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많이 나누는 사람에게 찬사를 보내고 적게 나누는 사람을 단속해서는 안 됩니다.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았다고 해서 존경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 또한 비난해서도 안 되죠. 나눔 혹은 기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나누는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 일어서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성일 것입니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두 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영화배우 오드리 헵번이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였습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진정한 성자, 불가리아의 도부리 할아버지였습니다. 나눔 혹은 기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나누는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그들이 진정 일어서길 바라는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난 진실성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